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 대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선택 창당 대회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를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창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나름의 움직임으로 큰 틀에서의 움직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관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대로라면 일단은 양당 있죠?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있죠? 거기에 금태섭 신당 있죠? 류호정 신당 있죠? 양양자 신당 있죠? 이준석 신당 있죠? 네. 이낙연 신당 있죠? 거기에 양당의 유성정당 하나씩 하면 카운트한 것만 9개 정당인데 허경영 씨 또 나올 거죠? 10개의 종교단체 또 하나 나올 거지? 11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당이 난립하는 건 뭐 오랜 현상입니다. 예. 어정을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이번에는 많아요. 그런데 두드러진 경향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경향.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두드러진 경향이 있고요. 그건 민주당 내부의 사정, 또 대선 패배 후유증이 연달아서 나타난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 세계의 1년은 대한민국의 한 달. 예. 앞으로 한 달 내에 전 세계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1년의 효과는 그런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계산할 겁니다. 계산하는데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기의 사익, 내 주장을 버리고 뭐 대의를 위해서 나서라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이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자 국민의힘당도 뭐 비대위원장 했던 비대위원장 전문이시죠. 예. 이분이 아마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전면에 나타났던 지금 사진에 나타났던 인물들의 만든 당은 아마 세가 몰린다 치면은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에 여론의 추이, 1월 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혁신에 따라서 지지율이 여동을 치게 됩니다. 그 지지율에 따라서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찰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양당이 지지 혁신을 못하고 지지율 계속 빠진다 하면 본인들의 몫을 높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당의 상관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단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금태섭 뭐 양양자 신당 모두 합친다 한다면 어느 정도 양당의 타격을 줄 것이다. 네. 그 타격은 민주당이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조국 신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님하고 과거 뭐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뭐 전혀 없을 것 같아. 이낙연 대표님이 이제 뭐 정치적 선택은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무능하고 무도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길이 그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는 그런 경로는 아니지 않는가. 거기에 조국 신당까지 치면 엄청 많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네. 분명히 이낙연 전 총리와 조국 전 장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있어요. 같은 정부의 법무부 장관 총리인데 다 친문 인사인데 이낙연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 사이가 매우 안 좋고 조 전 장관은 뭐 이낙연 신당 갈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그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제 조국 그 파동이 났을 때 이미 그 다 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명확해졌고요. 지금 이제 조국 신당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과도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에 뭔가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뭐 김태섭
를 비롯해서 여러 신당하고도 워낙 결이 다르기 때문에 결이 너무 다르다. 예, 조국 신당은 아마 다른 세력과 연합하기보다는 조국을 중심으로 한 선명한 정당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나는 이낙연 신당에 뭐 갈 일 없다 이거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금태섭 신당이 어제 이제 뜨긴 했는데 굉장히 금태섭 전 의원이 저기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당의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사람이 개인으로서 지금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 이제 점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점이 그럼 연대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세력들과 선을 이루고 그리고 이 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내면 제3세력으로서 어떤 정치개혁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구심점이랄지 가치랄지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신당의 이제 성패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뭔가 정치를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신당을 한번 만든다. 이게 아마 지금 내년을 앞둔 우리 한국 정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